접수하고 왔어요. 특진으로. 아파서 오신 분 같진 않은데 특진까지 받으실 만큼? 조서영 씨? 박 선생님 시간을 사려면 방법이 없죠. 네, 사세요 제 시간. 무슨 일이세요? 제가 요새 밤에 잠을 좀 설쳐요. 오빠가 위험한 불장난을 할까봐. 우리 오빠 어려서부터 자기가 불장난하고 자기가 알아서 끄고 워낙 그러면서 살았어요. 은동이요. 오빠가 그 여자를 찾았어요. 남자는 첫사랑에 대한 회귀 본능 같은 게 있대요. 살면서 힘들면 생각나는 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니면 첫사랑이라죠. 그분 특별한 사람이에요, 오빠한테. 그 여자를 위해 그 여자가 일하는 매장까지 샀어요. 그 여자 도와주려고. 자꾸 그 여자 인생에 개입하고 있어요. 조서영 씨. 문제는 그 여자에게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은우 씨도 알아요? 네, 알아요. 조서령 씨가 아는 걸 우리 오빠가 모를 리가 없죠. 하긴 시간 문제였겠죠. 그분하고 오빠 관계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남편이 척추 손상 1급 장애를 지닌 전직 야구선수. 부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상실. 설마. 맞아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설마. 최재호 선수의 부인 서정훈. 지은동의 다른 이름. 말도 안 돼. 도와주세요. 오빠가 불장난을 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죠. 이제 그걸 스스로 묶어요. JTBC